남한테 군림을 하고 얘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위대해 보이는 아주 유치찬란한 초딩들의 생각이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이다. 팬분들이 네. 정말 좀 영상을 올려달라고. 그러게, 댓글 달리더라고. 네,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요즘 핫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사건 중심으로 선생님께서 무속적으로 풀어주시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많은 유명인들의 이 과거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비춰지는 모습이 포장지이지 않을까. 혹시 다른 면이 갖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폭력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좀 겉모습이나 혹시 사주팔자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폭력적인 사람의 사주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성살. 이 장성살에 있는 사람들은 욱이 있어. 욱, 파르르, 보글보글 개거품. 말하자면 개또라이, 광기, 개진상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장성살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그게 장성살에서 오는 영향력이 있다. 첫 번째, 이건 사주로서의 의미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운이 삼재가 들었다든가, 아홉수라든가, 수가 사나운 한 해가 됐을 때는 과거에도 발목이 잡힌다. 회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 운이 너무 들어올 때 과거에 어릴 때 지은 죄가 지금 다시 회자가 돼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삼재 팔란에 아홉수에 일곱수에 여러 가지 수가 겹치면서 내가 평소 같았으면 참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표면에 표출이 되면서 다시 그게 이제 직격탄을 맞고 요거는 이제 운명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 심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요즘 얘기하는 학폭? 그다음 일진? 이런 폭력적인 부분에 첫 번째가 뭐냐면 미숙한 자아. 이거는 이제 학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미숙한 거야. 좀더 성숙해지지 못한 자아의 그 정신 세계에서 남한테 군림을 하고 얘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위대해 보이는. 아주 유치찬란한 초딩들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뚜껑을 열어보면 속빈 강정입니다. 나 일진이야. 나 알아서 겨. 이 말은 누군가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자기 방어를 할 자신이 없는 내면에 깔려있는 겁입니다. 이건 심리적인 부분을 정확히 찔러서 얘기하는 거야. 미숙한, 성숙하지 못한 자아 속에 두려움의 대상과 이겨낼 자신이 없는 애들은 두렵지 않은 애들을 선별해. 약간 순하고 이렇게 본인과 약한. 아주 약하고 얌전하고 이 체격도에 비리비리하고 요런 애들 골라갖고 괴롭혀서 자기가 강자인 포장을 하죠. 자, 이것이 스타트가 되면서 두 번째는 내면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면 가정 안에서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이 또 내면에 깔려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분노 표출이 약한 자들한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 환경에는, 아유, 내 새끼. 아, 뭔지 알아요, 뭔지 그냥 오기야, 금이야, 너만 이뻐, 알아요. 우쭈쭈, 우쭈쭈, 이래.
이런 식의 가정교육 위험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반성하세요. 요 두 가지 경우에서 이제 내면의 밑밥이 깔립니다. 인성의 네. 이제 문제죠. 그리고 가정교육의 문제. 남을 위한 희생이나 봉사나,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이 또 가미되는데, 이거는 종교의 근본적인 것은 은혜, 사랑, 봉사, 남을 위한 희생, 존중, 이러한 것이 깔리는데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집에 아들, 딸들이면 그 펜트하우스. 잘 와요. 은별이 봐. 석훈이 봐봐. 석경이 봐봐. 다 그런 내면이 깔리죠. 그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경우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정신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내가 남들한테는 되게 예의 발라. 공부도 잘하고 해. 근데 뒷면의 이면을, 동전의 뒷면을 딱 보면은 네.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설설설 기는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휘두르는 칼자루의 맛을 보고 내가 신이다. 이런 애들 사회생활 하면 바로 왕따야. 그 학교에서나 큰소리 치지. 갑부집 자손 아닌 이상 사회 나가서 어디 가서 대인관계가 그따구로 돼.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여러 형태에서 인해백이고 습이 되고 도덕성을 잃어가고 윤리성을 잃어가면서 그 꼴값질을 떨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너의 자식만 소중하느냐. 그렇게 맞고 피눈물의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조현병까지 가는 아픈 사례자들의 모습을 봐도 걔네들도 집에선 소중한 자손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부모들은 조금은 인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학교에서 때리는 입장인지 맞는 입장인지 이것조차 모르시고 소통이 안 되는 집안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 심각해. 예,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지금 성인이 된 후에서도 나중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선생님께서 그 과정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번에도 더 신선하고 재미있는 인물 혹은 주제로 후속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